안녕하세요. 토요 정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로 NCT 뮤비를 보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유혹에 잠깐 NCT 뮤비를 볼 뻔했는데 그걸 참았어요. 무슨 유혹이었죠 도대체? 친구가 NCT 재현을 제발 봐라. 이 뮤비는 AU 뮤비는 재현이의 뮤비다. 제발 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 진짜? 그 친구가 NCT한테 빠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재현 군을 좀 많이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저한테 네오 하다가 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약간 답하기도 조금 웃겨. 약간 GT 시스니 분들만의 약간 그런 밈 아니야? 약간 밈화 됐지. 진짜 네오하다. 좀 난해하고 약간 그런 느낌. NCT스러움을 네오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나도 이게 처음에는 네오하다? NCT 역시 네오하다. 가로치고 내 스타일이라는 듯 막 이러던데 시즈니들을 보면. 아 진짜? 난 시즈니가 아닌가 봐. 난 되게 네오하다라는 뜻을 되게 좀 난해하다. 조금 특별하다. 특이하다.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설명을 어떻게 쉽게 해주려고 그걸 서치를 하다가 시즈니 분들이 와 NCT 이번 뮤비 네오하다. 걸고 내 스타일이란 뜻. 그러니까 그거는 네오에서 좋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NCT만의 색깔이 자긴 좋다는 뜻이야. 그냥 그게. NCT 보면 약간 되게 특이한 시도를 많이 하잖아. 이번 노래도 그렇고 되게 NCT스러운 그런 거에다 쓰는. 나는 약간 그런 거에다 쓰고 있어. NCT스럽다. 뭔가 네오하다. 네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약간 조금 특이하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핫. 아, 이 부분 너무 좋아! 도입 말지, 도입 주고 말지. 맞아, 맞아. 여기가 제일 좋아. 네오하다, 네오하다. 네오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네오하다가 이거야. 입지가 너무 좋아. 야, 혜찬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맞아,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야무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와우. 은발. 너무 어렵지 않냐? 스쳐 봤어? 야! 똑같지? 완전. 어떡해. 저거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 무대는 안 보고 무대는 봤거든. 무대도 엄청 재밌어. 발재간이. 난 정재현이 랩을 할 줄 몰랐어 진짜. 깨어진 당신 perfect stranger야 때를 부르니 sick of the game. 영아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의 목소리. 이 부분 너무 좋아. 나도. 특히 빅마크가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 발이 근데 발이 미쳤네. 태인이 뭐 해도 이렇게 귀엽냐. 정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와. 이한 것도 너무 좋아해. 아 진짜 머리 얼마나 걸렸을까. 왜 그런 거야? 에이 자 휴. 약간 살짝 리프레시. 너무 몽환적이지 않니? 약간 이렇게 좀 재규어 같지? 재규어? 어울린다. 아니 비치가 진짜 미쳤다고. 너무 예쁘다.
새벽은 오니 갈망을 멈추지 못. 이런 스타일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 소화하는 게 어디야 진짜. 오 대박. 오. 오. 이거 보고 너한테 끝났어? 네. 어떠세요? 다른 팬들의 반응을 너무 궁금했어. 아 그래? 어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는 진짜 네오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 아... 이번 노래가. 아 노래 자체가? 아 노래 자체가. 나는 좀 들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나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띠용 이랬거든. 아 그래? 초반에 들었을 때는 오? 이러고 이제 근데 나는 이상하게 SM에서 나온 노래들은 다 처음에는 맞아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도 그래. 갑자기 어느 순간 춤추고 있어. 맞아. 춤추고 있거나 아주 흥얼거린단 말이야. 그런 게 약간 SM의 특징이지 않나.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흥얼거리게 되는. 맞아. 정우 그 무대를 봤거든. 무대를 역시 정우걸 봤구나. 어, 머리를 너무 이렇게 짧게 자르고 나온 거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엽지. 오. 너무 귀여워. 또 반해버렸지 뭐야. 아, 내 친구가 왜 보라고 하는지 알겠네. 왜 재현이 무비. 이거는 재현이 무비 뮤비다. 너무 섹시하지 않니? 아, 그, 딱 그 재현이가 에이오 하는 그 부분 있잖아. 에이오. 어, 너무 좋아. 약간 이사 같지 않니? 이사? 어. 아, 약간, 아, 이사. 그 이사. 집체. 어, 집체. 아, 스토리 영화. 아, 맞아. 끊을 수 있겠다. 아, 실제로는 없는 이사지만, 어, 그렇게 어. 젊은 이사님은 없지만요. 어, 아, 그게 항상 NCT 노래는 항상 다 들을 때마다 네오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노래 자체에서 약간 막 반감이 들고 막 그러진 않거든? 근데, 딱 그 태용이 머리 넣어놓은 거. 역시, 네오하다. 그건 진짜 어, 나 솔직히 느꼈어. 그래도 소화를 잘 하셨다. 그걸 소화한 게 어디예요? 그거 어떻게 소화해요? 소화한 사람이 있을까?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추천해주세요. 그럼 안녕!